오늘은 퐁퐁남들이 깨어나는 방식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한 남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가시죠. 뒤늦게 설거지론에 흔들리는 내가 싫다라는 글을 작성한 남성을 보겠습니다. 난 30대 초반이고 와이프는 나보다 한살 어리다. 작년 결혼해서 이제 1년쯤 됐는데 설거지론 그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딱내 소리 같아서 놀랐다. 사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는데 술 취해서 그런지 그냥 여기서라도 주절주절 말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현실에서 못하니까. 고3 때 수능이 평소보다 안 나와서 재수했고 재수해서 연대공대 나왔어. 20대 후반에 대기업 취업해서 쭉 다니다가 이제 아이템 잡고 개인사업 하고 있는데 사실 나 20대 후반까지 모쏠이었다. 그러다가 현 와이프랑 사귀게 되었 고 1년 6개월쯤 교제하다 결혼하게 되었어. 내 와이프지만 객관적으로 이쁘 장하게 생겼고 외모로 보면 솔직히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와이프는 지방대 나와서 조그마한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파트타임 알바하다 나와 결혼하고 일 같은 거 하지 않고 있어. 아침밥은 바라지도 않아 내가 아침밥 안 먹으니까. 다만 아침에 자고 있는 와이프 보며 출근할 때 최소한 일어서서 인사 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솔직히 설거지론 터진 이후 올해까지는 애 만들지 말자 했어. 내년에 애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설거지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당연히 안 했지. 올해까지 내 생각을 정리해야 될것 같아서 그랬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애 생기는 건나 와이프 태어날 자식에게 모두 잘못된 일이잖아. 와이프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까라는 원론적인 생각이 들더라. 올해까지 생각 정리하고 내년에 애 생기도록 노력하든 이혼하든 생각 완전히 정리하려고.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퐁퐁남이 있습니다. 점점 남성들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빨간 약을 한 스푼 들이마신 남성은 다시는 파란 약을 먹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히 빨간 약을 마신 남성은 이렇게 변하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면 남자가 무조건 손해다. 사업하다 망하면 이혼당하고 명퇴당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수입 끊기면 바가지 긁히다가 이혼당함. 평생을 벌어먹이다가 정년퇴직해서 집에서 쉬려고 하면 삼시세끼 밥 먹는다고 삼식이라 욕 먹다 이혼당함. 병들거나 아프면 이혼당하거나 마누라가 도망간다. 돈잘 벌고 멋지게 성공한 남편만 우리 남편이 되는 게 대한민국 결혼의 현실임. 대한민국 가정에서 남자는 가장의 의무만 있을 뿐이지 가장의 권리는 하나도 없다. 와이프는 남편에게 본인이 유리한 육아 가사노동시 월드와의 관계만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요구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가족 부양의 의무 같은 금전적 부분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요구하지. 악질적인 f m 리즘으로 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오염되었고, 이런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자리다. 셰 빠지게 일해서 가족들을 평생 부양해봐야 돌아오는 건 책망 원망 뿐이야. 돌아오는 건 없고 리스크만 가득한 자리를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 라고 말하는 남성이 보이시나요? 처음 보여드렸던 퐁퐁남이 빨간 약을 더 먹게 되면 이런 통찰력을 가진 남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현 결혼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형적으로 여성들에게 유리하기만 한 제도에 어째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발로 기어 들어가시나요? 명심하세요. 목마른 자는 우물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왕성한 성욕으로 인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20대에는 목이 말라서 여성에게 연애하자고 조르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이 30대에 접어들면 왕성했던 욕구도 이제 한풀 꺾이게 되지만, 여성은 30대부터 성욕이 왕성해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망해버린 삶을 남성에게 설거지시키기 위한 욕구도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시기가 되면 목이 마른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결혼하자 조르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여성이 급한 게 결혼이고 여성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해주는 당사자인 여러분이 퐁퐁남이 되어야 하나요? 부디 빨간약을 먹고 더 이상 호구 퐁퐁남이 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점점 빨간약을 먹기 시작하는 남성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이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리턴은 제로의 리스크만 가득한 게 대한민국의 결혼이다.